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현명하게 골라야 할 시간입니다. 다만 과연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더 많은 모멘텀을 갖고 상승할지 개인 투자분들께서 참 선택하시기가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서 엄선해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나는 리그 쟁탈전뿐만 아니라 유쌤이 픽해온 종목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 방도 활짝 열어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면에 대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연휴도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연휴 동안 답답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로 소가리하지 마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유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정말 기대하고 계실 그 종목들 너무나도 궁금한데 오늘 유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오늘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솔렘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뭐 실적 관련해서 좋은 또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을 좀 보이긴 했는데, 자 솔렘 뭐 기준에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면은 먼저 전자기기 부품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는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이제 달성이 되면서 오늘 또 강한 흐름이 좀 나왔는데. 오늘 조금 눌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234%가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사업 부분은 1분기 3,111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배 정도가 성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성장세를 보이는 북미 시장의 수요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지난해부터 미주 생산 법인에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멕시코에도 신규 공장을 이제 시설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과 향후에 실적 또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작년에 이제 페리스 기업 스카이칩스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페리스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수명 진단 솔루션 사업 진출과 AI 기반 매장 관리 플랫폼 개발을 위해 신세계 INC와 MOU 체결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지금 모색 중에 있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추가적으로 실적 그리고 성장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HTS 상에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또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관의 단기간 꾸준하게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 수급 개선까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반등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실적 기준에서 좀 보시면은 올해 기준에서도 작년보다 더 증가세를 보이는 컨센서스의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뭐 2024년,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20% 정도의 상승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차트 기준에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오늘 기준에서 조금 거래량이 수반이 되긴 했지만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 기준에서는 뭐 26,700원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였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뭐 25,500원에서 26,500원 이 사이에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탄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늘 흐름은 시세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실적 그리고 성장성을 또 기대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오늘 가격 기준에서 뭐 26,700원 전후로 해서 또는 종가 기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손절가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25,000
25,000원에서 25,500원 이 사이가 이탈된다면은 아무래도 단기간 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목표가 기준에서는 3만 원 정도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뭐 손절의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 이어진다 그렇다면은 3만 원 정도까지 해서 한번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는 거를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